인천시의 흡연율은 27.1%로 전국 최고 수준. 서구보건소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년맞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금연결심 집중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보건소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2013년 금연으로 행복한 출발이라는 슬로건 하에 금연결심 집중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서구보건소가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결심자가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통한 개인별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받은 뒤 맞춤형 금연보조제와 금연침 시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격려 문자와 상담 예약일 알림 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이 신년이 지난 후에도 금연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집중기간 동안은 서구청 민원실 내에 이동 금연 클리닉이 운영돼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기 시간을 이용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변혜영입니다.